자, 한자의 기기 다음은 넘칠남입니다. 강의를 들으니까 여기는 물을 나타내는 삼수변이 있고 여기는 볼감자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기역은 히읗, 리을, 이형으로 잘 바뀌니까 여기서 볼감자가 음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여기서는 람으로 나면서 물이 넘친다고 하여 그래서 이제 넘칠남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넘쳐남에는 그것이 지나치다는 뜻도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하다는 뜻도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치다, 함부로 하다 이런 뜻도 나오겠습니다. 자, 넘칠남이 들어가는 낱말이 뭘까요? 하락하면은 범람하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홍수 때 물이 넘쳐 흐르다 할때 그래. 넘칠범, 넘칠남에서 범람하다. 또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넘쳐 흘렀을 때 이제 양편에 낮은 땅은 이제 물에 잠기기도 하겠습니다. 언덕원을 쓰면은 범람원이 있는데 이거 사진의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홍수 때 물에 잠기는 하천의 양쪽 곁에 있는 낮은 땅, 범람원. 자, 됐고 그러면 이제 지나치다, 함부로 하다 이런 뜻으로는 그래 약을 남용하다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 약을 함부로 사용할 때, 지나치게 사용할 때 남용하다. 또는 이제 화폐 따위를 마구 발행할 때 남발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남발하다. 또는 이제 물고기나 짐승을 마구 잡을 때 이런 남획하다 하면 되겠습니다. 넘칠남 또는 함부로 하다, 지나치다, 얻을획 써서 그래서 이제 남획하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도 쓸수 있습니다. 외람되오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외람되다 할때 물론 이것이 이제 두려워 할 외이지만 여기다 짐승을 나타내는 개사슴록변을 붙이면 그래 외람할 외 그래 넘칠남 그래 외람되오나 이렇게 할때 쓰겠습니다. 그래 이 뜻을 읽어보면 하는 짓이 분수에 넘치다 이런 뜻 외람. 자, 그런데 이제 다른 한자를 한게 보면은 여기다가 식물을 나타내는 그래 초두머리를 붙이면은 요것은 람은 남인데 이제 쪽풀람 되겠습니다. 그래 쪽풀람은 우리들이 그잘 아는 청출어람이 있겠습니다. 청부터 쓰고, 자, 청출어람. 그래, 푸른 물감은 나왔다, 뭐뭐에서, 쪽풀에서 나왔으나, 푸르다, 더 푸르다. 그래, 무엇보다, 그래, 쪽풀보다 더 푸르다. 청출어람이 청어람. 이것은 이제, 보통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날 때 이렇게 쓰겠습니다. 청출어람이 청어람. 줄이면 청출어람. 그래, 이거 아주 좋은 현상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도, 나라도 자꾸 발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예전에는 후생 가외도 배웠겠습니다. 그래, 예전에 후생 가외. 뒤에 오는 그래, 뒤에 오는 사람들을 그래, 두려워할 만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스승을 이제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생 가외를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는 안 나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뭐 요즘은 그래 후생 가외란 말은 이제 잘안 쓰는구나. 그래, 좀 어감도 좀 그러니까 그래서 청출어람이 더 듣기도 좋고 쓰기도 좋군요. 그래서 이제 청출어람. 자, 그래 넘칠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